닮은 사람 아니죠?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딱 했는데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어? 되게 많이 닮았다 그분과 이렇게 생겼어요. 마음속으로 아, 그 말을 했어. 그분과 설마 나를 그렇게 욕해왔던 인터넷에서 욕해왔던 김구라 씨가 여기 직접 찾아왔을 거 여기 올 거라는 걸 생각 못했고 상상 못했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만남을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하면서 푼 건 아니에요. 그 첫 회가 저희가 화해하는 거였고 제가 이렇게 고추냉이 이렇게 단무지에 이렇게 입에 쏙 넣어드리면서 땀 흘리면서 화해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그거 먹인다고 이게 화해가 되진 않잖아요. 그럼요. 근데 그날인가 일주일 뒤인가 2주 뒤인가 이제 만났어요.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. 술도 사주고 이제. 네, 술 한잔 네. 사줄게. 그래서 갔는데 양주주 사주고 그랬어요. 이제 양주. 네. 네,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. 약간 이렇게 멘탈이 강하고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아이고 미안한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근데 그날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뭔가 아 너무 미안했다 이준아 미안했어. 내가 사실 너에 대해서 잘 몰랐어. 알았다면 내가 욕을 했겠어. 한잔하면서 풀자고. 진짜 미친. 나보다 더 똑같아. 야.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단무지 하나 줬던 거 뭐 그거 내가 받았으니까 요 수박 하나 해. 그러면서 안주 주시고 근데 되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아 형이 되게 괜찮은 형이구나. 아니 근데 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또 제 스타일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먹고 나서 이 친구가 취했는데 그냥 두고 갔어요. 아니 두고 갔어요. 어디다 보면서 진짜 두고 갔어요? 소파에서 자다가 뭐 새벽에 정말... 일어나서 잘 갔다 그러더라고요. 예. 아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먹을 때였거든요. 제가 술집에 두고 갔어요 제가. 예. 먹다가 또 형이고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한잔 짜라면서 먹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목소리는 기억이 나요. 이렇게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목소리가 돼요. 옆에 그 어떤 일하시는 분한테 이 친구 말이야 그 나랑 이렇게 술 먹었는데 얘 참 착한 놈이야. 그 아침까지 잘 봐주고 택시표도 보내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제가 사실은요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술 한잔 먹었잖아요. 네네. 제 후배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리준 씨 그 예전에 뭐 3억 그 얘기 그 뭐 그때 이렇게 뭐 여자친구한테 뭐 그런 얘기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자기가 와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얘기하는데 나한테만 얘기한다고 문자로 그 이제 여성분의 이름을 네, 보내줬습니다. 근데 그때 제 후배가 있었거든요. 나한테 너무 궁금하다고 누구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만 가르쳐줬어요. 안 가르쳐주긴 했잖아. 이니셜도 안 해준다면서. 아니야 이름은 얘기 안 했어. 희준아 이름은 얘기 안 했어. 어떡하냐. 그럼 시성이에요? 시성 아니야. 아니야. 저러면서 다음에 가운데 글자 아니야. 하나 알려줘. 아니야. 또 지나면 마지막 글자 걱정하지 마. 그 친구가 술값을 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만 가르쳐줬어. 희준아 알았지? 걱정하지 마. 다른 분한테는 맨 끝 글자만 가르쳐주고 어떤 분한테는 가운데. 그래서 그 세 분이 모이면 이제 하체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너무 못 참아요.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.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만 진짜 30, 40분 물어봤어요. 누구야? 아니 그러니까 누구야? 계속! 아니 그러니까 누구길래 그래?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? 가수야? 연기자야? 누구야? 나보다 더 똑같아! 우와! 계속! 누구야? 좋아하는 사람이겠다! 진짜 똑같이 따라해. 야, 나보다 더 똑같아. 와. 은지원 씨 풍문. 소속사 대표예요, 은지원 씨가. 근데 본인 활동만 욕심내고 소속 가수들을 내팽개쳐서 다들 소속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. 아. 소속사에 누구누구 속해 있죠, 지금? 나갈 사람이 없는데, 뭐. 맞다리 갈 데도 없는 친구들 아니에요? 그죠? 누구누구 있죠, 지금? 사람이 없는데. 나가도 전 환영입니다. 그래요? 그렇게 적절히 해놓으라세요. 무서운 사장입니다. 길미 씨도 있고, 네. 타이푼 친구도 있는데. 타이푼 그 친구는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아니, 사장인데 몰라요? 그러니까 뭐 서로 친구다 보니까 프라이빗 때문에
제가 은지원 씨 회사의 그 7월 스케줄을 보고 왔어요. 근데 29개 중에 21개가 은지원 씨 거예요. 네, 그리고 다 대부분 굵직한 예능이고 다른 가수들은 있는 게 그나마 라디오. 근데 타이푼은 일을